안녕하세요. 지혜 사랑입니. 데이. 오늘은 제가 운동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릴 운동화들은 요즘 좀 핫한 운동화부터 제가 기본템으로 잘 신고 있는 운동화를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핫한 신발이라고 하는 운동화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언박싱도 했었던 바로 그 제품인데 제가 뉴발란스에 좀 늦게나마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이 친구 뉴발란스 574 레거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브이로그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코디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운동화 추천 영상에 넣게 된 거는 일단 요즘 가장 핫한 신발이기도 하고 뭐 리셀가가 거의 뭐 20만원, 30만원 계속 훌쩍훌쩍 높아지는 추세라 요 친구를 안 데려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사실 가격이 제가 샀을 때보다 점점 조금씩 높아지더니 정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사는 게 가장 싸게 먹힌다 라는 느낌으로 리셀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1초빨리 그냥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여러분, 저도 두 달을 고민했거든요. 저는 이제 5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은 제 머릿속에서 항상 마음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저 이제 돈을 허투루 쓰는 여자가 아니고 약간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 스마트 쇼퍼로서 막, 근데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카드 쭉쭉 긁는 그런 스타가 아니에요. 굉장히 또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또 그런 네, 예민한데 이 운동화가 제 기준으로는 사실 굉장히 비싼 운동화예요. 저는 사실 10만원 넘는 운동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스타예요. 원래 저는 10만원 위로 올라가는 운동화는 사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 말해 뭐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이유, 뉴발란스가 왜 그렇게 편하다 뉴발 한번 신으면 못 나온다 하는 말씀들을 알겠다, 너무너무 알겠다, 착화감이 미쳤다, 쿠셔닝이 미쳤다,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가 않다, 다리가 땡땡 종아리가 붙지가 않는다 느낌으로 너무너무 편하네요, 여러분. 뉴발은 그레이다 라는 그런 뉴발란스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뉴발은 그레이지, 뉴발은 어찌됐든 그레이다. 베이비나 블랙 레거시를 굉장히 사고 싶어 근데 무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그래서 약간 마음과 합리와 약간 마음과 타협도 한 점도 있는데 그래서 그레이로 가기도 했는데 저는 그레이로 선택한 거 너무너무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그레이는 사실 어떤 룩에도 데일리 룩에 착착착착 달라붙는 듯한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를 선택하셔도 저를 믿고 그레이로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아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네이비나 블랙은 지금 리셀가 사실 뭐 그 가격 주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은 너무 비싸면 사람이 이제 빈정이 좀 상해요. 내가 그 가격을 주고 이 운동화를 이 정도로? 3.5cm 정도 되는 굽 높이라서 우리 키장녀이신 분들, 단화 신으면 나 너무 쪼꼬미야, 나 비율이 안 좋아 보여 하시는 우리 귀요미 분들이 요런 운동화 신어주시면 얼마나 또 비율이 높아 보이면서 쿠셔닝도 좋으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아주 그냥 3박자, 4박자를 갖추는 느낌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신발, 뉴발란스의 574 레거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디다스가 또 심장을 막 때리잖아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 그런 말이 맞아요. 예로부터 어른들이 그랬어요. 유행은 돌고 돈다. 신발장 안에 박아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뜬다. 요 말이야 느낌으로 요즘은 다시 그 레트로한 운동화가 다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추세로 올라오는 게 바로 아디다스잖아요, 여러분. 그 아디다스 중에서도 저는 요즘 뭐 가젤도 굉장히 뜨고 있고 삼바도 굉장히 뜨고 있지만 저는 바로 전통 강호, 빡세기 정말 최고예요. 바로 슈퍼스타. This is 슈퍼스타. 자, 여러분, 근데 요 슈퍼스타는 전통 클래식 슈퍼스타 아니고요. 요거는 슈퍼스타 팔리. 팔리랑 콜라보를 한 그런 제품인데 요 슈퍼스타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 코르크로 되어 있어요. 코르크로 되어 있고요. 요 소재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세상 사는 현대인이라면은 요즘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현대인으로서 플라스틱을 재생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아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리사이클링, 뭔가 선한 영향력, 뭔가 그래도 지구에 착하게 우리가
소비하자 약간 이런 뭔가 그런 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느낌이고 재생에너지 때문에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이걸 샀습니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예뻐서 샀지 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처음에 갖고 싶었던 게 슈퍼스타 프리미엄 화이트 블랙 요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밑창이 누리끼리 해가지고 빈티지 하면서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살려는 사이즈 230, 192,000원 너무 비싼 거야. 아니 슈퍼스타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슈퍼스타가 189,000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92,000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아디다스 슈퍼스타 화이트 블랙 그냥 기본으로 가기에는 뭔가 아쉽은 거야. 밑에가 약간 누리끼리한 빈티지한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크림을 샅샅이 뒤쳐보다가 요게 적당하게 빈티지하면서 적당하게 특이하면서 너무 많이 신는 그 슈퍼스타 느낌도 아니면서 뭔가 얘다. 저는 원래 뭐 슈퍼스타든 뉴발란스든 뭐 컨버스든 뭐 반스든 230을 보통 신는데 저는 얘를 225로 신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반 아래로 사세요. 이건 또 아니고 그냥 반 아래도 맞긴 한데 저는 230 정 사이즈 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 앞에 요게 포인트고 되게 그냥 빈티지하면서 멋스러워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의 굽이 있어서 요것도 살짝 신었을 때 바지에 살짝 삐져나오는 요 앞모습에 삐져나왔을 때도 너무 귀엽고 요거는 치마에 매치해서 스타일링해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예쁘고 일단 그냥 기본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 하나 아쉬운 거는 요 뒤쪽에 그 아디다스 심볼인 그 불꽃 모양이 없다는 거. 살짝 뭐 김을 살짝 붙여놓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너무 예쁘게 요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라인이 좀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82로 선택하시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요거 225 시켰는데 지금 225가 109,000원이에요. 크림에서. 그래서 109,000원 주고는 좀 사기는 딱 괜찮지 않나. 가성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요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운동화는 바로 요것도 이제 아디다스죠, 여러분. 요것도 이제 전통 강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 너무 많이 신고 너무 오래돼서 조금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기가 살짝 민망한데 바로 스탠 스미스. 제가 이거 10년 전에 샀어요. 지금 10년 동안 신어서 지금 솔직히 많이 닳고 솔직히 새 거 있으면 하나 좀 새 걸로 살까 생각 중일 정도로 굉장히 너무 많이 신어서 이미 뭐 뽕은 뽑을 대로 다 뽑았고요. 얘가 한 10년 전에 그때 갑자기 확 붐업이 되면서 엄청 인기 있었을 때 저도 그때 사서 그때 열심히 신고 다시 신발장에 넣어놨다가 요즘에 다시 또 얘가 예뻐 보여서 다시 꺼내서 신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인데 스탠 스미스는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저는 사실 정말 꾸안꾸 신발의 정말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느낌으로 얘는 솔직히 지금 사도 여러분 어디에나 사실 후뚜루마뚜루 너무 잘 어울려요. 얘가 그리고 또 굉장히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팬츠 종류가 뭐냐면 슬랙스에 얘가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블랙 슬랙스나 그레이 슬랙스 같은 거에 얘 딱 매치하잖아요. 진짜 너무 언빌리버블해요. 진짜 너무 뭐야? 뭔가 센스있어 멋스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 그냥 싹 풍기는 뭔가 저 사람한테 약간 히노키 향이 풍길 것 같고 아니면 약간 뭔가 되게 시크한 뭔가 그런 중성적인 향이 풍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거든요. 스탠 스미스도 사실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너무 요즘 사도 짱이다 요즘 그냥 데일리 운동화로 뽕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요 친구는 정말 구원템이지 않을까. 요즘에 가장 좀 물결이 오르고 있다 요런 신발을 추천을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요것도 기본템으로 정말 최고다라는 느낌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원래부터 반스 러버입니다. 그냥 반스가 너무 좋고 저는 그냥 로망이 있어요. 아, 내가 나중에 진짜로 언젠가 반스의 광고를 찍을 수 있다면 언젠가 반스의 PPL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난 진짜 그때 정말 성공한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스 관계자분들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면 제 꿈을 한 번만 이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이상형이 똑같았어요. 제가 10년째 이상형으로 밀고 있는 게 반스 운동화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반스를 러브한다는 이제 중간 설명 드렸고 클래식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어센틱이죠. 반스 어센틱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신었나? 그랬으니까 거짓말 안 치고 검은색은 다섯 개 정도는 제가 신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조작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예, 아주 한 십몇 년 전에는 반스가 3만 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뭐 제 기억 조작일 수도 있는데 아, 제 뭔가 마음속 안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3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언제적 시대 사람으로 이제 이게 인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점점 운동화 가격이 점점 조금씩 조금씩 리틀빗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스도 결코 저렴한 브랜드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굉장히 운동화 값이 비싸지는 상황 속에서 10만원 이하의 기본템 운동화를 찾으신다면 무조건 반스 어센틱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사실 10만원 이하의 운동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운동화 나 찾는다, 나 기본템으로 정말 어디에나 후뚜루마뚜루 다 어울릴만한 운동화 찾는다 하시면은 반스 아닐까. 블랙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신발창에 하나 있으시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거 알죠, 여러분? 그냥 든든하고 그냥 만약에 오늘 내가 뭘 입어도 아, 신발 너무 걱정돼, 고민돼 할 때 그냥 나 너무 바쁘다 하시면 그냥 얘를 꺼내서 그냥 당장 외출하시면 돼요, 여러분. 블랙은 무조건 당연히 기본템이니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 친구랑 같이 기본템 색깔로 제가 추천드리는 색깔은 요거는 옛날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했어요. 바로 이 색깔. 이 색깔도 여러분 진짜 얘도 기본템 중에 기본템. 얘도 진짜 클래식 중에 클래식. 진짜 매년 그냥 얘는 AFC마트, 뭐 반스, 어디 매장을 아울렛을 가도 얘 이 두 컬러는 무조건 있을 듯한 그런 클래식한 스테디 셀러다. 그냥 기본템으로 좀 10만원 이하로 그냥 후뚜루마뚜루 잘 신을 수 있는 운동화 두 개만 살래 하면은 이렇게 두 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연청에도 잘 어울려, 찐청에도 잘 어울려, 흑청에도 잘 어울려, 화이트 팬츠에도 잘 어울려, 블랙 슬랙스에도 잘 어울려, 그레이 팬츠에도 잘 어울려, 그레이 스커트에도 잘 어울려. 변화구 한번 들어가 줄게요. 변화구로 제가 이 친구도 당연히 반스 어센틱 라인이고요. 변화구를 조금 주고 싶다. 아우, 언니 지겨워요. 언니 알아요. 언니가 반스 좋아하는 거 알겠고요. 언니 어센틱 맨날 기본템이라고 하는 거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심심하지 않냐고요. 이제 시즌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이 똑같은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끔 나는 반스 기본템을 신다 좀 질린다, 아, 좀 변화구를 주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요 체커보드를 가져왔고요. 요 체커보드 중에 스테디로 나오는 게 블랙 체커보드, 뭐 슬리본도 굉장히 인기 많고요. 어센틱, 그리고 뮬까지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블랙 체커보드도 굉장히 추천하지만 저는 이제 한번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체커보드 색깔을 추천하고 싶어서 요런 그린 컬러의 체커보드를 가져왔고 요것도요 은근히 여러분 모든 데님에 다 잘 어울리고요. 찐청, 흑청, 그레이청, 화이트청 뭐 다 잘 어울리고요. 얘도 은근히 슬랙스에 은근히 포인트로 은근히 괜찮아요. 반스 짝꿍!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클래식한 반스 짝꿍, 반스 친구, 반스 옆자리, 컨버스 친구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우리 월드와이드한 컨버스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딱 한 번 신었어요. 그래서 거의 쇠핑스트예요, 여러분. 굉장히 깨끗하고 새거스트죠, 여러분. 요거는 바로 여러분 컨버스에 요것도 대표적인 라인인 척 테일러 라인이고요, 여러분. 산뜻한 하늘색 컨버스 척 테일러를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운동화 추천 영상 찍었을 때 그때는 블랙 색상의 척 테일러랑 그 다음에 잭포스를 화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거는 정말 기본템 클래식 아이템으로 제가 무조건 그것도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척 테일러 라인에서 요런 좀 변화구 준 요런 포인트 되는 컬러의 척 테일러를 한번 가져왔는데 옷을 되게 좀 시크하거나 좀 클래식하게 입고 좀 무채색 계열로 많이 입으시거나 되게 심플하게 간결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포인트 컬러의 스니커즈를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채색으로 입고 굉장히 심플 간결하게 입었는데 운동화까지 블랙이나 화이트로 가면은 아 물론 그 룩 자체로 너무 예쁘고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멋지지 지만 요렇게 포인트로 하나씩 딱 재미를 살짝살짝 발끝에 주는 것도 고객도 한 끗 차이로 살짝
꾸안꾸와 꾸꾸 사이에서 요게 아 그래도 조금 꾸미고 싶은데 너무 꾸민 티는 내기 싫어. 그게 바로 꾸안꾸 아니겠어요? 그런 꾸안꾸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요런 컬러가 살짝 포인트 되는 스니커즈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요 앞코랑 요쪽이 다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냥 기본 라인의 컨버스보다는 훨씬 더 사실 견고하고 오래 신을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컨버스 기본 라인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 앞 코가 조금 하얀 게 저는 조금 별로여가지고 약간 이 척 테일러는 앞쪽 요 코가 약간 누리끼리 하거든요. 밑창이랑 요 앞코가 누리끼리한데 요 누리끼리한 요 맛이 있어요. 요게 약간 빈티지한 맛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컨버스 기본템을 찾으신다면 꼭 척 테일러를 항상 제가 추천을 하는 편이고 블랙이 있으시다면 요런 포인트 컬러에 요런 척 테일러도 한번 이게 어떨까 해서 이 친구도 한번 데려온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저는 그냥 클래식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거를 그 친구랑 아울렛에서 여러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얘가 너무 싼 거야. 그때 가격이 너무 싸서 와 그냥 4만원대? 헬스장 용어가 산 신발인데 웬걸? 이게 요즘에 또 왜 이렇게 예뻐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진짜 심리가 이상해. 뭔가 어떤 룩에도 은근히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클래식하니 전체적인 톤이 그레이이기 때문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러닝화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도 아마 제가 아울렛에서 샀을 때도 4만원대로 샀으니까 지금도 뭐 굉장히 얘는 싸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가성비 운동화로 10만원 이하에 굉장히 편안하면서 데일리룩에도 잘 매치되고 그런 가성비 운동화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아이템이에요. 약간 스커트에 레이어드해서 신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미디 스커트나 약간 롱 스커트에 요 운동화를 딱 신어주면 굉장히 멋스럽게 뭔가 퉁 되는 그런 느낌? 왜냐면 요즘은 사실 그냥 스커트에 꼭 로퍼나 플랫슈즈나 이런 거 안 신고 왜 스커트에 운동화를 신어주는 게 약간 레이어드한 느낌이라서 뭔가 요즘 화보 룩에서도 그렇게 많이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렇게 신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얘는 그래서 저는 팬츠보다는 사실 스커트 코디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 물론 팬츠 에도 잘 어울립니다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도 이제 운동화에 대해서 수다 팡팡 한번 떨어보고 요즘 핫한 운동화부터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까지 한번 이렇게 설명을 쫙쫙 드려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살짝 또 홈쇼핑 분위기 났겠지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예쁜 운동화들 또 눈여겨보면서 또 5만원 넘어가는 건 또 한 달 이상 고민해서 그렇게 스마트하게 쇼핑을 해서 다음에도 또 예쁜 운동화들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손동작이 미리 빨랐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데이 데이 데이.